똥밭에 넘어졌는데 똥밭을 짚지 않고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말입니다. 제 방식으로 세력을 만들어내고 말 겁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전 아마 이런 식으로 제 자리를 찾게 되겠지요. 뭣들 하고 있는 것이냐? 불을 지연하지 않았느냐? 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제 정신인 건가? 궁소부대 1열 앞으로! 조준! 격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저 불구경이나 하실 생각입니다. 어서 달려 들어가서 이방원이란 미친놈이 불을 지르고 있으니 다같이 고려 만세를 외치며 죽자! 결의라도 하셔야지요. 궁수부대 2열 앞으로! 우리 모두 여기서 그냥 죽읍시다. 그건 헛된 죽음이네. 선생, 모두들 나가시게. 난 남겠네. 이제 좀 타는 모양이구만. 좀 더 쏠까? 충분히 위협이 됐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두세요. 왜요? 그동안 제 간상은 그리 편하게 보시더니 제가 하는 짓은 차마 눈뜨고 못 보시겠습니까? 무혈. 예, 대군마마. 이제 불길을 못 참고 뛰쳐나오는 놈들이 생길 것이다. 모두 추포하여 가두도록 해라. 예. 모두 추포하라! 예! 네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남 죽제 선생을 대체 어찌한 것이냐? 우남 죽제, 성문, 사은 선생을 비롯한 여기 오시지 않은 열세 분은 불 속에서 나오시지 않고 충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두 개의 하늘은 섬길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나 정한군 이방원, 열세 분 충신의 넋을 기리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포은 선생의 이름을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놈이 감히 어찌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냐? 혼이야, 내게도 그리해보거라! 대체 어쩌려는 것입니까? 제가 저들을 설득한다지 않았습니까? 아니, 굶기는 게 설득입니까? 심지어 대군께서는 13명의 선비가 다 죽었다며 저들의 화만 돋궜지요. 뿐입니까? 포은의 이름을 입에 올려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을 열지 못하겠느냐! 이방원! 내 반드시 나가는 내 놈을 찢어 죽여버리겠다! 허나 이방원! 그 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다 소진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찌 될까요?
아마도 깊은 슬픔과 절망이겠지요. 처음엔 분노하였겠으나 돌아가신 13분과는 달리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 해서요. 하루 정도가 더 지나면 깨닫겠지요. 무엇을요? 자신이 오랫도록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 인간이란 참 무력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절망해도 굶으면 배가 고프고 안 자면 졸리지요. 3일 뒤엔 밥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설득되겠지요. 그런다고 설득이 될까요? 오랜만이 올시다. 무명. 허인일이시오. 우리의 연합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 궁금해서 와봤지요. 우리가 언제 연합을 한 적이 있던가요? 세자가 되고 싶으시오? 나를 세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그리 대단한 조직 같지는 않소만. 예, 결국 세자 책봉이야. 전하와 삼봉의 마음이 결정할 것이니. 하나, 우리는 다음 수를 준비할 수는 있어이다. 결국 세자 책봉이야. 전하와 삼봉의 마음이 결정할 것이니. 저 대군마마.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해. 이제 새나라도 열렸고 저희 조직이 하는 일도 사실은 이제 순군부에서. 연인왕자야? 연인왕자가 이제 그만 너희 조직 해산하고 여기서 나가래?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예,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삼봉 어르신과 갈라서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결심이고 말고 할 게 없어. 길이 달라. 놀이는 끝났다. 그날부터였나요? 변하신 거. 사람이 변하는 게 이상해? 당연하지. 변하신 거네요. 넌 안 변했어. 생각해봐. 아바마마 낙마하시고 너희 조직 사람들 다 너한테 몰려와서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때 너 그 사람들 혼내듯이 얘기했었어. 오히려 날 다독이고 위로하려 했었고. 그게 변한 건가요? 예전에 너라면 그랬을까? 우리 조직 사람들 어떡하냐고 나한테 달려와서 당장 대책을 세워내라고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 전에 다 데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지. 그게 안 변한 거야?
수도 있겠네요.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한다. 그 마음 아직도 거기에 있어? 있습니다.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새나라는 나 같은 왕족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정치고 뭐고 간에. 대군마마도요? 그게 삼봉 선생이 만들려는 나라야. 맞는 말이지. 왕족들, 정치인들 설치면 안 되겠지. 근데 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도 하려면 왕을 해야 해. 근데 삼봉 선생이나 아바마마나 그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난 힘이 필요해. 너도 필요하고 네 조직도 필요하고.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해. 확실한 건 난 변했어도 너한테 속인 것은 없어. 앞으로 모르지.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니까. 금을 써주셨으니 중전마마께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라니? 의안군 마마가 왕이 되지 않으면 단명할 거라고요. 금월사는 무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살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다음 수를 준비할 수는 있어이다.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군. 너? 아직 뭘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효 좀 불러줘. 과인이 이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한 다음에는 과인의 다음 땐 나 같은 왕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소? 하오나 전하, 의안군께서는 삼봉이 의안군 방석이를 왕제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소? 전하, 난 마음을 굳혔어. 전하께서는 결코 정안군께 세자 자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정보이고 판단입니다. 해서 의안 대군을 밀기로 하셨어. 아무런 공도 없는 그 어린애를. 그만하십시오. 다그치지 않으셔도 말씀드릴 겁니다. 대군께서도 우리가 왜 그러는지 짐작가는 것이 있으실 테고 해서 확인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잘 납득시켜 보시오.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예, 이 나라는 이성계 장군 전하께서 세우셨지요. 허나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신돈의 전민병전 도감이 성공하여 고려의 거학과 폐단이 일소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나라는 아마도 건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여 이 나라를 세운 것은 홍인방이란 얘기군. 그렇습니다. 탐욕에 탐욕을 더해 고려를 파탄의 길로 몰고 간 홍인방이 있었기에 삼봉의 토지개혁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아집과 독선으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최영이 있었기에 5만의 아들을 10만의 부모에게 돌려주고 전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위화도 회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서
의왕군 방석이란 것인가? 아무런 공도 없고 나이는 가장 어리며 정실의 소생도 아닌 막내 아들. 그야말로 가장 비상적이고 가장 무모하며 말이 되지 않는 세자. 예, 이 말도 안 되는 세자 책봉은 대군께 훌륭한 홍인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전하, 마음을 굳혔다고 하지 않소? 삼봉. 전하, 하옵시면 감히 조건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이 나라의 모든 군권과 대군 마마들의 처우에 대한 전권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불안정이, 그런 부조화가 세상을 꿈틀거리게 하고 하여 변화의 기회를 만들고 대군 마마께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손안에 쥐고 있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삼봉을 쓰러뜨릴 기회가. 그리하신다면 소신, 목숨을 바쳐 의안군 마마를 이 나라의 국본으로 지켜내겠사옵니다. 의안군 이 방석을 이 나라의 국본으로 삼을 것이요. 의안군. 또한 문하실왕 찬성사 정도조는 세자사를 맡게 될 것이요. 삼봉대감이 세자사까지. 다음은 공신책봉에 관한 건이요. 찬성사 정도조는 개국공신에 관한 과인의 교지를 내독토록 하시오. 좌시중 조준, 문하실왕 찬성사 정도전, 참찬문화부사 이지란 등은 고려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궁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은 가히 상찬할 만하다. 세자사를 맡음과 동시에 의흥 친군이 철제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삼봉대감께서는 이미 재정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헌데 군권까지요. 이 나라가 삼봉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체 관직이 몇 가지입니까? 송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공신책봉이 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저 때문인 듯합니다. 공신이 뭐라고? 난 괜찮네만 자네가 걱정이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공신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조영규가 공신에 오르긴 했는데 이거 뭔가 제대로 이상해. 의안대군 마마가 세자가 된 것도 그렇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공신에서 방언 도련님이 없다는 거야. 근데 평생 가벼이 쳐서 칼 잡고 사는 나는 떡하니 예조전서, 넌 궁기지주부. 이상하잖아. 그래도 난 무관인데. 야! 너 궁기시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어? 병장기 들어오면 재고 관리하는 데인데. 아이고 임마, 너 샘이나 할 줄 아냐? 샘 알죠? 샘? 아유, 얼. 아.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뭐가? 의안대군이 세자인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공신에서 대군 마마들 다 빠진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야. 예, 대군 마마.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네가 예조 전사가 됐다는 거다. 아 진짜 그만하세요 좀 거 참. 진짜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 되는 거예요? 영규를 예조 전사에 임명해서 나한테서 떼어놓고 무열은 군기시에서 병기 관리나 시키면서 그 힘을 빼앗고 호다사마고피 안불라바냐 어로하고 서울란 후다이다운비. 아참 오르군점 부허자카 사이칸 바하나. 반갑답니다. 선물은 잘 받았답니다. 약수한 선물입니다. 거래가 잘 되었으면 해서. 아이자카바 운차라. 거머니 수저 오르호다니요. 아닙니다. 어라이 운철한과 구도 아다라마지호 위안냐고 합니다. 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땅이요. 땅이라고? 나? 요아강 동쪽 심양 이북에 비옥하고도 광활한 땅이요. 어라이 어른인가 아시 기세를 믿어라. 파머 정거카이 장사를 하러 왔다지 않소. 물건이 아니라 땅 장사를. 묵덩이 아마르기나버 시 아다라모 운처라 후다이다 와카오. 당연히 그렇소. 시 아이닌가. 난 새 나라 조선의 국왕께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온 의형 친군이 절제사 우문화 시중 동판 도평의 사사사인 아이카 시 삼펑 정다우 주안니요. 이자가 어르신을 합니다. 아 비 엄거리 우철아 기사비 우두 엄거리 우차라 구비치부 자오이안 이왕 리칭구이 군둘럼베. 그럼 장사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 아하하하하하!